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아 엑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안녕. 여긴 찬. How are you? 자, 오늘 저희가 쇼챔에서 네. 미션지를 받았어요. 네. 빅스 셀프캠, 빅스의 네. 소지품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쇼챔피언 소지품 검사 타임. 네. 고등학교 이후로 받은 적이 없었는데. 수련회 때밖에 안 했는데. 맞아. 이거 왜 여기서 내 해야 돼? 우리 나이가 몇인데 지금? 하지 말죠. 꺼. 울산에 수련회를 온 것 같은 기분으로 소지품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요. 맞아요. 비가 지금 제가 또 비를 몰고 다니는 비부차가 아니겠습니까? 비가 올 때 생각나는 노래 하나씩 추천. 저는 비처럼 음악처럼. 비가 내리고 갑자기 음악이 흐르면 마침 그거 있어요. 빅스의 플레이리스트가 궁금해. 빅스의 달팽이관을 행복하게 만드는 즐겨 듣는 음악들을 소개해 주세요가 있는데. 네. 일단 지금 생각나는 노래는 저는 네. 비처럼 음악처럼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네요. 저는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노래로 하나요? 그건 지금 생각나는 노래로 하면 또 플레이리스트긴 하죠. 플레이리스트요. 나는 하죠. 난 요즘 플레이리스트에는 네, 사실 다이너마이트밖에 없어. 사실 저도 그래요. 그렇죠. 아, 저 맞아.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좀 좋아하는 노래가 예. 아이유 선배님의 미아가 참 좋더라고요. 헐. 미아. 엄청 좋은데. 날 좀 알아봐. 그거는 희야고요. 희야. 그 미아가 아이유 선배님이 이제 데뷔하고 아직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때 나왔던 노래인데 진짜 명곡이에요. 데뷔곡이에요? 네, 데뷔곡이에요. 네. 맞아요. 하지만 중학교 때 나온 곡이에요. 네, 그때 당시 와. 그럼 내가 중학교 때. 그럼 내가 고등학생 때는. 네. 그럼 아이유 선배님. 내가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얘기했었으니까.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엔 성시경 선배님이 희재. 희재. 아. 이런 사랑 이런 행복. 그래서 홍빈 씨는 노래 뭐 추천했어요? 저는 서쪽 하늘. 아, 이승철 선배님의 비 오는 날에는 서쪽 하늘이 정말 좋아요. 제사가세요. 실제로 한번 볼까요? 요즘에 저는 또 라비 군이 추천해준 노래도 있어요. 뭐요? 내가 라비가 듣고 있는데 너무 좋다고. 아, 세븐 이어즈 루카스 그램. 루카스 그램. 그리고 려욱 형의 라이크 스타도 노래 되게 좋아해요. 오, 라이크 스타. 이게 어린 왕자의 수록곡인데 노래 되게 좋아요. 요즘에 이 노래도 되게 즐겨 듣고. 려욱 형 목소리 너무 좋아. 맞아요. 려욱 형아, 연락해야 되는데 진짜 연락도 못하고 나는 나쁜 사람. 좋은 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지품 검사 타임. 가방이 없어요. 어디 있어 가방? 저 두고 왔어요. 나만 있어? 그러면은 내가 있어요. 내가 있으니까. 아, 저 한번 해주실래요? 뭐요? 너 가방 소지품 검사. 아, 잠시만요. 하트 꺼낸다. 안 해야지. 아, 가방을 찍지 말고 소지품 검사. 주세요. 네, 아, 소지품 검사. 네, 주머니를 다 열어주세요. 아, 나 신작가 꼭 뭐 있는데? 거의 뭐 있는 것 같은데? 볼록한데? 아! 아! 일단 기본 아이템, 빅스 기본 아이템. 치약 칫솔. 그리고 모자. 필수템이죠. 모자. 아이돌들의 모자. 생활을 지켜주는 모자. 캡. 아, 네. 그리고 짜자잔. 파우치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항공사에서 80주년 기념으로 주신 건데. 네,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이거? 안에 저 요즘 비타민이요? 짜자잔. 오, 슬퍼. 건강식품. 아이고. 아니요, 이거는 네. 사람들이 잘 먹는 약들이에요. 뭐가 많네요, 가방에. 방금 목캔디도 있던 것 같은데 하나만 주세요. 맞아요, 목캔디가 아니라 목캔디 하나만 줘. 그거예요. 왜? 살리더! 삐! 아니야, 삐 아니야, 잘리더! 짠! 우리는 그거 아니야? 호신용 스프레이? 향수. 향수구만. 호신용 스프레이 아니야, 그거? 향수예요, 향수. 이렇게 그 눈에 들어가면 막 비명 나오고 콧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눈에는 뭐가 나오고. 들어가도 비명이 나온답니다. 비명이 절로 나지. 그리고 지갑도 있고. 얼마 있어요? 지갑에는 얼마 없어요. 카드 어디 껐어요? 예? 어디 껐어요, 카드? 카드요?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 CF 찍어야지. 가방이 없어서 뭐 할 수가 없네. 그리고 가방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있습니다. 뭔가요? 팬분이 그려주신 그림도 있어요. 우와! 사장님, 저 이거 너무 잘 그렸죠? 그리고 사탕도 있어요. 오! 유쾌한! 목에 좋은 사탕. 유쾌하게 먹는 유쾌한. 다 이거 뺏기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원래 소지품 검사하면 몇 개 가져가고 그런 거잖아. 네. 그리고 또 뭐 있으신가요? 좋은 거 꺼내봐요. 이어폰. 오! 항상
항상 이어폰을 여기를 제 이름도 붙여놨어요. 차학연. 근데 저희가 생일 때 준 이어폰은 언제 쓸 거예요? 그거는 그거랑 비교가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거를 생일 때 받고 네. 한 세 달 쓰다가 잃어버릴까 봐 안 써요. 우리가 잃어버리면은 말도 섞지 말자 될 거예요. 우리가 그거 잃어버리면 형이랑 말도 안 섞는다 그랬잖아요. 맞아. 그래서 잃어버리기 좋은 걸로 골랐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제 첫 생일 선물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잃어버리기 좋은 걸로 골랐는데 왜 안 잃어버려요? 제 보물함에서 사실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지금 쇼팽이래 쇼챔 생방송 중이에요. 쇼챔 생방송 중입니다. 네,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우리는 무대 잘하고 올게요. 나초면 어떻게 일단 얼굴이 나오네. 무대 잘하고 올게요.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해주세요. 배우는 프로인가요? 항상 변하지 않아 변하는 픽스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스타라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